안녕하십니까. 2024년 8월 7일 수요일 파리올림픽 이슈로 자리를 비운 배성재 DJ를 대신해 김풍의 텐을 진행하고 있는 스페셜 DJ 김풍입니다. 첫 곡은 오마이걸의 번지였고요. 10시를 알리는 헤드라인 푹푹 찌다가 퍼붓다가 지쳐가는 시민 입추 매직 올해는 없나 봐요 였습니다. 하, 덥죠? 네, 더운 날씨가 미치겠어요. 저도 지금. 그런데 이런 와중에 오늘이 놀랍게도 입추였습니다. 네. 입추에는 사실 원래 이제 입추 매직이라는 그런 밈도 있거든요. 원래는. 근데 입추가 지나면 원래 이제 무덥고 습한 뭐 찜통더위가 마법처럼 탁 사라지고 갑자기 선선한 공기가 아침 저녁 싹 불고 원래 이거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입추 매직 좀 없는 것 같습니다. 너무 더워요. 더 덥기만 하면은 좋을 텐데 갑자기 소나기가 부분 부분으로 내리고 뭐 우산 없이 출근했다가는 뭐 갑자기 뭐 폭우를 만나기도 하고 한두 분이 아니죠. 이런 분들도. 아무튼 기온 33도가 넘는 폭염과 폭우, 열대야를 견디며 살고 있는 모두 정말 고생 많으십니다. 더운 여름을 기쁘게 하는 파리올림픽의 메달 소식 그리고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오늘은 킹받는 주변 사람들을 아웃시켜드리는 고발 코너 야 너 아웃을 해보겠습니다. 저의 억울 연기를 더욱 돋보이게 해줄 킹받는 연기의 달인 지혜은 씨와 함께할 거니까요. 저의 둘의 케미가 궁금하시면 잠시 기다려주세요. 보면서 듣고 싶은 분들은 고릴라 보는 라디오 땡카오 TV 땡튜브 에라오 채널 초록창 치치치치으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오시면 채팅 참여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코너 전에는 일상 문자 코너 프리선언 있습니다.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저에게 말 걸어주시면 소통 타임도 가져보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올게요. 어떤 말이든 자유롭게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는 문자 소개 코너 프리선언. 실시간으로 문자가 왔습니다. 루트레이님께서 야 2회차 생방이라 스무스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아 제가 1회차 때 아주 큰 실수를 한번 했거든요. 다른 페이지를 혼자 읽고 있었어요. 아 참 소름이 돌았습니다 그날. 아 사실 지금도 약간 긴장 상태예요. 사실 말은 이렇게 느긋한 것 같은데 아 지금 상당히 긴장 상태입니다. 네. 아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헤헤님 오랜만에 듣는. 아헤헤. 김풍 작가님이 오신다고 소식을 듣고 오랜만에 작가님 책을 정독했어요. 인상적인 그림이 있어 보내드립니다. 베텐 여성 게스트분들과 풍디의 어색한 투샷 같네요. 이게 이제 그림이 보이나요? 네 보이네요. 이게 이제 예전에 제가 극장 호신술이라는 작품이고요. 아마 이게 2003년? 네 그때 했던 건데 이 책이 아직도 있네요. 제가 다 불태운 줄 알았는데 네. 4262님 제주도에서 촬영하실 때 인사드린 적 있습니다. 작가님 작품 찌질의 역사 팬이라고 했더니 누가 심어놓은 사람 아니냐고 하셨던 기억나요. 크크. 베텐에서 만나 뵙다니 반갑네요. 저는 이제 그 저를 요리사로 아시는 분과 제 그 작품으로 아는 분과 제가 좀 약간 텐션이 다릅니다. 예, 제 작품으로 아는 분은 제가 들어가서 끌어안습니다. 반갑고요. 1462님 여자 베텐러입니다. 제가 결혼이 한 달 남았는데 단기간에 살 빼는 기가 막힌 방법 뭐가 있을까요? 풍디도 자주 요요를 경험하시는 것 같은데 조언 요청합니다. 사실 이제 요요를 자주 경험한다기보다는 이제는 그냥 이거가 나의 어떤 기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결혼 한 달이 남았다면은 사실 이제 한 달 동안은 약간 긴장이 좀 안 돼요. 이제 보름쯤 남았을 때부터는 자연스럽게 이제 긴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뭐 약간 음식도 잘 안 들어가고 좀 그런 것 같아요. 저의 아내 같은 경우는 그랬거든요. 좀 어쨌든 뭐 아마 입맛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5982님 풍디에 막힘없는 진행이 아주 좋아요. 배디도 진행하다가 조금 느끼한 톤이 나올 때가 있는데 풍 작가님도 비슷한 특징이 있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덕분에 재밌어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좀 느끼한가요? 자 이상 김풍의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야 너 아웃 코너 함께 할 분입니다. 유재석도 만나고 소녀시대도 만나고 다니엘 해니도 만나고 김풍도 만나고 방송을 하면서 성덕이 되신 분입니다. 연기 천재 지혜은 씨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지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이제 앞에서는 제가 좀 초면인 척 했지만 사실 이제 우리도 뭐 초면은 아니죠. 네, 저희 초면 아니잖아요. 네. 아, 예전 뭐 아직 공개는 안 됐는데 네. 다른 이제 그 기대해 주세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네. 예, 다른 이제 콘텐츠에서 네. 한번 만났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때 좀 인상이 네. 좀 어떠셨어요? 저에 대해서. 저는 아, 네. 생각보다 엄청 크시더라고요. 아, 그렇죠. 저 큽니다. 네. 네. 몸무게가 세 자리예요. 진짜요? 예, 예. 클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요? 네. 근데 안 그렇게 보이세요. 앉아 있어서 그래요. 아, 근데 키도 크시고 그러시니까. 근데 많이 배웠어요, 그날. 아, 그날 좀 뭐 배웠나요? 네, 많이 제가, 배웠습니다. 아, 그래요? 가르친 게 없는데 배우셨다니. 아, 너무 박사님이세요. 아, 그래요? 네. 아, 꼭 그래서 제가 작업실 가가지고 더 배우기로 약속했잖아요. 아,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이제 한번 나중에 네. 저희 이제 지인들, 네. 예, 뭐 이제 일주어터나 네. 이런 분들 모셔가지고 너무 좋아요. 그때 한번 같이 한번 예, 네. 밥도 먹고 아, 너무 좋습니다. 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에 이모희 씨가 스페셜 네. DJ로 왔었잖아요. 네. 이제 약간 좀 서로 삐걱댔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 삐걱댔나요? 모르겠어요. 뭐 듣는 분들은 좀 삐걱거렸다. 아, 그래요? 뭐 이렇게 뚝딱거렸다 이런 느낌이 있는데. 아, 그럴 수도 있는데. 있죠. 처음 이제 맞춰봤는데 그럴 수도 있죠. 라디오를. 예, 예. 그럼 뭐 그때 좀 어떠셨어요? 저요? 아, 그때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나 머릿속에서 기억이 안 날 정도면은 뭐 그죠. 좀 저는 좀 어떻습니까? 좀 오늘 좀 잘 네. 맞을 것 같아요. 어때요? 근데 그때 제가 그 촬영 때 뵀을 때 네. 저랑 성격이 비슷하신 것 같은데. 성격 맞아요. 저도 의외로. 약간 좀 느꼈어요. 의외로 그 뭔가 통했어요. 뭔가 맞다. 사람들 겉보기와는 다르죠. 네, 겉보기와는 다른 게 맞아요, 맞아요. 뭔가 그때 대화를 하면서 나랑 비슷하신 것 같은데. 아, 맞아요, 맞아요. 이 감춰진 속안에 네. 이 네. 되게 작고 여린 아이가 있거든요. 아, 네, 네. 그 친구가 있는 것 같아서가지고 지혜연 네. 씨도 네, 있죠. 저도 있거든요. 알죠. 저는 느꼈죠. 네, 네, 네. 그래서 보니까 아무튼 근데 요즘에 정말 틀면 나올 정도로 네. 만나고 싶은 스타들을 다 만나셨어요. 전 정말 성덕이에요. 네. 저는 소녀시대 팬이었잖아요. 네. 진짜 학창 시절 때 엄청 팬이었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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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막 필통을 소녀시대로 다 도배해 놓을 정도로 CD도 다 사고. 네. 그래서 전 소녀시대 언니들도 만났고 또 유재석 선배님도 만났고. 네. 저는 여한이 없어요. 지금. 혹시 좀 더 만나 작가님도 만나고. 아, 저는 안 껴줘도 돼요. 사실. 왜요? 네. 아유, 이거 아니 작가님도 만났고. 저 구색 같은 거 싫어합니다. 왜요? 아주 진짜 대단한 작가님이시잖아요. 만났고. 저는 이제 네. 여한이었습니다. 뭐 또 혹시 좀 약간 좀 뵙고 싶은 어떤 뭐 다른 스타분이나 혹시 있을까요? 있구나. 아니 그냥 학창 시절 때 예, 예. 또 이제 제가 상속자들 엄청 열심히 와가지고 김우빈 선배님께 좋아했는데 뭐. 그냥 한번 팬이라고 꼭 만나서 얘기하고 싶네요. 아마 그래요. 네. 분명히 또 만나실 것 같습니다. 조만간. 이런 문자가 왔어요. 네. 1279님께서 지혜연님은 뉴진스 한이 분장도 했는데 혹시 뉴진스랑 만난 적도 있어요? 너무 보고 싶어요, 뉴진스. 멀리서는 봤거든요. 이번에 쿠팡플레이 경기할 때 네네네. 멀리서 뉴진스 분들 봤는데 네네네. 멀리서도 진짜 뉴진스 이랬는데 진짜 가까이서 꼭 파마니랑 인사하고 싶어요. 파마니. 부럽다. 부럽죠. 부럽죠. 부러워요. 너무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6761님께서 지난주에 토트넘 바이에른 뮌헨 축구 경기에 다녀오셨던데 후기 좀 들려주세요. 이런 진짜 대경기잖아요. 엄청 큰 경기잖아요. 예. 근데 이게 다 같이 막 응원하고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덥긴 더웠거든요. 진짜 덥지만 또 그 축구장 안에서 먹는 그 음식들 얼마나 맛있어요. 아시죠? 저 한번 먹어봤어요. 아, 그래요? 예. 너무 재밌었고. 네네네. 덥지만 진짜 재밌었다. 원래 축구에 좀 관심이 있으셨어요? 저 많이 없어요. 많이 없어요. 그냥 보면 보는 거고 그런 네네네. 건데 이번 경기는 또 중요한 되게 엄청 사람들이 좋아하는 경기고 맞아요. 큰 경기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진짜 직접 가서 보는 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좋았어요. 직접 가서 보는 게. 아, 그렇군요. 저는 사실 잘 몰라요. 네. 아, 그래요? 네, 축구를 그러니까 네.
안다고 하면은 안 돼요. 아, 예, 어설프게 하면은 안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저도 모른다고 할게요. 아니 아니, 저도 배웠네요. 아 근데 아니 얘가 네.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이 정도면 괜찮은데 네. 이제 괜히 잘 모르는데 좀 약간 아는 척한다. 네. 아 이러면은 아 그럼 저 모릅니다. 아니 아니에요. 네.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이 정도면 딱 네. 좋아요. 네. 네네네. 자 아무튼 이제 슬슬 이제 본 코너로 들어가야 하는데요. 오늘의 코너 야 너 아웃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주변에 꼴 보기 싫은 사람, 킹받게 하는 사람 다 고발해 주시면 저와 풍디가 같이 공감해드리고 대신 아웃도 시켜드립니다. 고발 사연은 샵 1077,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또는 수요일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선정되면 선물 치킨 6팩 교환권을 보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야끄잉맨님의 사연입니다. 제 친구는 말을 굉장히 잘하는 편이라 저는 그 말을 다 믿고 따르는 편인데요. 그래서 그 친구가 굉장히 유식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어요. 정한아 왔니? 왜 이렇게 늦게 와? 너처럼 자꾸 지각하는 건 내가 기다려줄 거라는 바로 그 익숙함이 뇌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란 거 알고 있지? 제발 지각 좀 하지 마. 와, 야, 너 되게 유식하다. 그런 것도 알고. 아무튼 지각해서 미안하니까 내가 쏠게. 야, 이 집은 햄버거가 맛있으니까 햄버거 세트 시키자. 사이드 메뉴로 감자튀김이랑 고구마튀김 있는데 너 뭐 시킬까? 당연히 고구마지. 고구마는 GIA 지수가 감자보다 낮아서 그나마 살이 덜 쪄. GIA? 그런 게 있구나. 너 되게 유식하다. 나도 검색해봐야지. 근데 GIA가 맞아? GI 아니고? GI가 혈당지수라는데? 그래? GI나 GIA나 그게 그거지. 암튼 맷 데이먼 나오는 영화 있잖아, 미션이라고. 거기서 주인공이 화성에서 감자만 먹고 살잖아. 나 그 영화 못 봐서. 근데 그게 미션 맞아? 검색해보니까 안 나오는데. 혹시 마션 아니야? 그래? 미션이나 마션이나. 그리고 맷 데이먼이 벤 애플렉이랑 절친인 거 알지? 그래? 정말? 그래서 둘이 20대 때 영화도 만들었잖아. 굿윌 헌팅이라고. 되게 좋은 영화니까 꼭 봐봐. 그 굿윌 헌팅 아니야? 굿윌 헌팅이 맞아? 그래, 굿윌 헌팅. 암튼 거기 명배우 로빈 윌리엄스도 나오잖아. 그나저나 로빈 윌리엄스 그분은 노래도 참 잘하셨지. 니콜 키드먼이랑 같이 부른 Something Stupid. 그 노래 나 진짜 좋아하거든. 그분이 니콜 키드먼이랑 노래도 불렀어? 와, 너 진짜 아는 거 많다. 와. 뭐 이 정도쯤이야. 기본 상식이지. 근데 집에 와서 찾아보니까 굿윌 헌팅에 나오는 건 로빈 윌리엄스고 니콜 키드먼이랑 노래 부른 건 로비 윌리엄스고 완전 다른 사람이더라고요. 엄청 아는 척 하는데 다 틀리는 이 친구 너무 킹받네요 진짜. 아 주변에 혹시 이런 분들 있어요? 이런 사람이 딱히 지금은 생각나지 않은데 혹시 있으세요? 저는 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사람들이 저한테 약간 좀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아 그래요? 제가 약간 네. 네, 좀 어설프게 아는 지식이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게 좀 어설픈 지식이 나오면은 좀 네. 입을 다물고 있어야 되는데 네. 그냥 막 떠듭니다. 저도예요.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느낌이 그건 거예요. 저도예요. 네, 사실. 그래요. 네네. 그런데도 당당해요. 예. 저도예요. 그래요. 왜냐면 그게 진짠 줄 알고 말했는데 조금씩 틀린 거죠. 맞아요, 맞아요. 근데 뭐 틀릴 수도 있죠. 저 틀릴 수도 있죠. 뭐 예, 예. 그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될 건 아니잖아요. 좀 약간 네. 뭔가 이렇게 좀 아는 게 있으면은 네. 그런 거를 좀 얘기를 하는 편이에요. 아니면은 어때요? 네. 그런 좀 아는 주제가 나거나 이러면은. 그 때와 장소를 가리긴 하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안 친한 좀 불편한 자리다. 근데 내가 아는 게 나오면은 그냥 속으로 듣고 그냥 속에서 막 말하는데 조금 이제 친하거나 좀 그러면은 네. 말해요. 일단은 뭐 아는 게 있으면 일단은 얘기를 네. 하시는 편이구나. 네. 저랑 되게 똑같대. 저는 좀 불편해도 얘기를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이런
아 지금이 기회야. 지금이 예 모두가 날 보고 있어. 지금은 내가 기회야. 톡톡해 볼 기회야. 예, 이러면서 맞아요. 이러면서 스몰 토크를 하려고 얘기를 꺼내거든요. 맞아요. 아,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것들이 가끔 가다가는 좀 이제 뭐랄까 좀 제가 밉상처럼 보일 때도 있는데. 그렇죠. 확률적으로는 그래도 득을 많이 봤다. 저는 제 인생에 있어서는. 아 그래요? 네네. 저도 조금 득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캐릭터가 조금 생긴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자신감이거든요. 자신감이거든요. 네, 인생은 기세예요. 네, 맞아요. 그런 점이 저와 닮으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뭔가 끝나고 나면은 혼자서 막 집에 가서 막 걱정하고. 아, 나 왜 그렇게 말했지? 아, 나 진짜 입이 방정이야. 이랬는데 또 막상 보면 재밌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 그러면은 약간 좀 본인이 지은 씨는 어떤 분야에 좀 관심이 많으세요? 저요? 그러니까 막 드라마, 영화는 물론 다 막 제가 드라마 박사거든요. 아 그래요? 드라마를 굉장히 많이 보고 네. 또 제가 음식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음식 먹는 그런 거에 조금 그러니까 음식에 예를 들면 뭐 막 평양냉 그때 한번 나왔었는데 평양냉면 뭐 식초 뿌리냐 겨자 네네네. 뿌리냐 이런 거에 대해서 뿌리세요 안 뿌리세요? 저는 아예 안 뿌렸는데 아예요? 근데 어디서 제가 평양냉면 먹는데 식초를 면에다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 저는 그렇게 먹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아니요. 그럼 맛을 배려. 이러다가 한번 뿌려 먹어봤는데 맛있는 거예요. 그게 맛있거든요? 맛있는 네, 거예요. 계속 그 면에 뿌리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시 함흥으로 가요. 아, 안 돼. 예. 그래서 그건 약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약간 그 냉면 원리주의자시군요. 네, 본체 예. 이렇게 예. 좋아하는데 아, 또 그런 먹을 거에 있어서는 좀 민감? 아 좀 아는 것 같은데 먹을 거 좋아해요. 좋아하시니까. 네. 저 같은 경우도 사실은 뭐 저도 음식 좋아하고 그리고 사실 이제 저는 뭐 하나 꽂히면은 그거를 약간 좀 미친 듯이 한번 좀 파봐요. 그래서 한번 뭐 AI에 한번 미쳐가지고 막 AI 파다가 반도체 파다가 진짜요? 예,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 속이 좀 시원해질 때까지 한번 파요. 깊이. 그러면 이제 네, 좀 시원해지세요? 좀 시원해지고 막 떠들고 싶어져요. 아무튼 예, 약간 좀 그런 편이라 음식 네. 같은 것도 옛날에 너무 관심이 많았어가지고 음식 좋아하세요? 좋아하죠.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잘 만드세요? 먹는 것도 좋아하고 요리도 잘하세요? 네, 냉장고로 부탁해라는 옛날 프로그램 있었어요. 맞다. 요리 너무 잘하시지? 예. 오. 예. 그래서 뭐 요리도 뭐 좋아하기도 하고 뭐 저도 뭐 여러 가지를 좀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진짜. 요리 진짜 대박이다. 네. 그리고 아마 배디도 아마 엄청 좋아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 그렇죠. 배디는 네. 먹는 거 되게 좋아. 우리 다 음식을 좋아하네요. 저랑 이게 처형이 비슷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아, 할 얘기 너무 많습니다. 아, 너무 많다. 네, 여기까지 네. 하고 2부에서 킹 받는 사람들의 고발 사연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성재 DJ를 대신해서 김풍의 텐 함께 하고 계시고요. 킹 받게 하는 연기의 달인 연기 천재 지혜은 씨와 야 너 아웃 코너를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 문자가 와 있는데요. 말달리네 님께서 생각의 결이 서로 되게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맞아요. 비슷해요. 좀. 그러니까요. 성향. 예. 풍형이 사람 좋아서 다 잘 맞춰주는 것 같다. 그것도 맞아요. 진짜 좋으신 것 같아요. 아니 사람 좋진 않은데. 아 사람 좋으세요? 아니에요. 저 안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절대 아니고요. 그냥 제가 불편하니까 자꾸 제가 맞춰주려 그래요. 그게 좋은 사람인 거예요. 아, 그래요? 네. 형 머리 뗄 순 없잖아. 님께서 배형보다 잘 맞는데 크크크. 라고 하시는데 여기서 약간 섭섭하시겠는데요? 아 근데 별로 이런 거 없으니까 없으니까 그냥 하는 건데 지혜은 씨 선택은 네. 어떠죠? 저 사실 궁금하긴 하거든요. 아 그래요? 궁금하세요? 사실 제가 궁금한 것보다 작가님이 궁금하신가 봐요. 쓰셔가지고 네. 아 근데 저는 두 분 다 잘 맞아요. 그래요? 네, 두 분 다 성향이 좀 비슷하시죠? 좀 더 약간 비슷하긴 해요. 맞아요. 그쵸? 좀 비슷해요. 그래서 저랑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래요? 두 분 다 배성재 아나운서님이랑도 되게 친하시잖아요.
둘이 같 동갑이. 그러니까 사실은 많이 보진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좀 그 친한 그 어떤 그 느낌이 있죠. 아, 그 서로 알 것 같은. 그 네, 서로 아 예, 아 예 알 것 같은데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 오는 사람이 있어요. 예,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뭐 더 편하고 잘 맞는 사람 그냥 네. 딱 봤을 때 예, 뭐 이거 뭐 다 떠나서. 맞나 예. 이런 거 뭐 한 사람을 한번 네. 골라 뭐 그냥 재미니까요. 저 상처 안 받습니다. 그래요? 괜찮아요. 예. 배성재 김풍 하나 둘 셋 김풍 아 진짜요? 아 야 아시나요? 아 되게 기쁘네요. 아 그래요? 이게 뭐라고? 아 그래요? 아니 왜냐면은 저는 오늘 한번 보고 끝인데 여기서 아볼 거잖아요. 아 이제 사적으로 보더라도 작업실에서도 초대해 주신다면서요? 아 예, 그렇긴 할 텐데 계속 배성재님하고 네. 해야 되는데 어 이거 아또 배성재 안한 DJ 배디 오면은 또 배성재 이럴 수도 있어요. 아 사회생활 맞아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회생활은 아 잘하십니다. 네네네. 자 그러면은 한번 좀 계속해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 편순이 정님의 사연입니다. 편의점 알바 2개월 차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정말 아웃시키고 싶은 여러 종류의 진상 손님을 만나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거슬리는 사람은 이런 분들이에요. 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안녕하지. 안녕 못하면 편의점에 올 수 있나? 어, 저기요. 그거는 1+1 제품이라 하나씩 더 가져올 수 있어요. 난 눈이 없나? 여기 1+1이라고 써있어서 다 보고 있는데 웬 설명? 아, 다 고르신 건가요? 다 골랐으니까 계산하려고 여기 서있는 거 아니겠어요? 어, 봉투 필요하세요? 그럼 이걸 그냥 들고 가요? 젓가락 챙겨드릴까요? 아니 그럼 안 챙겨주려고 그랬어요? 어, 그 술도 그거 사시는 거예요? 살려고 가져왔지 버리려고 가져왔겠어요? 아니 그 술 사실 거면은 주민증 검사가 필수라서요. 어머, 주민증 검사라뇨? 제가 그렇게 어려 보여요? 아 진짜 저 30대예요. 저 10대로 보였나 봐. 아니 이거 해야 되는 거라. 아무튼 그럼 안녕히 가세요. 그럼 안녕히 가지. 안녕히 못 가겠어요? 의무적인 검사라 한 건데 주민증 검사한다니까 그때만 좋아라 하시고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툴툴대던 손님 정말 별로입니다. 편의점에서 제발 아웃 해주세요. 라고 주셨는데 이런 약간 좀 이런 말투를 너무 싫어요. 예, 갖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왜 꼭 그렇게 토를 다시는 거예요?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어디 갔어요. 딱 네. 보면은 어 지금 뭐 두 분이 같이 오신 거예요? 뭐 하면은 보이잖아요. 그럼 우리 둘로 보이지 뭐 하나로 보여요. 맞아.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요. 꼭 이런 분이 있어. 그냥 아, 내가 같이 왔어요 하면 되는데. 예. 안 보여요? 뭐 이렇게 막 진짜 그런 그렇게 토를 다시는 거. 맞아요, 꼭. 맞아요. 왜 그러시는 걸까? 저도 그냥 그거는 그냥 뭔가 아파서. 아 마음이 아파. 마음이 아파. 저는 그렇게 봐요. 사회 불만이 네네네. 많아서. 뭐 불만이 많을 수도 있고 뭔가 좀 안 좋은 일이 뭐 있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예전에 카페를 한번 운영을 했었거든요. 네. 예, 예. 근데 이런 손님들이 간혹 있었어요. 근데 이제 뭐 저한테는 아니죠. 뭐라고 말하세요? 근데 저한테보다도 이제 저희 직원한테 이제 여자 직원분이었거든요. 네. 와 너무 막 심하게. 그니까 막 와가지고 그러니까 네. 본인 스트레스를 막 푸는 거예요. 나중에 막 울었어요. 직원이. 아. 와, 저 그 또 그 저 그럼 또 완전 화가 여기까지 그쵸, 나거든요. 그쵸. 손님이고 뭐고 간에. 그쵸. 그래서 이제 아 그냥 나가라고. 그쵸, 직원도 하면서. 진짜 소중한 네.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아무튼 저는 그때가 너무 막 그러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뭐 손님이고 뭐고. 똑같이 대해줘야 돼요. 저는 이제 한 두세 배로 갚습니다. 어떻게 갚아야 돼요? 아, 나가세요. 아 이제는 뭐 팔아요. 이제 뭐 하시는 분이냐 먼저 여쭤보고 이제 보면은 이제 약간 뭔가 이제 본인이 뭐 이제 내가 누군 줄 알아? 막 하면 이제 한단 말이죠. 근데 보통 이제 그런 분들 중에서 네. 뭔가 약간 조금 뭐 어떤 관료직 같은 걸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은 뭐 선생님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디에 뭐 높으신 뭐 부장님 그런 분들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사실상 이제 좀 약간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막 똑같이 대한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딱 보면서 아, 이게 그냥 저는 그때부터는 존댓말도 안 합니다. 예. 예. 그냥 세시네요.
예, 그냥 박습니다. 예. 또 나의 소중한 직원인데. 예, 예. 제가 소중하게 월급을 계속 주고 있는 직원인데. 그죠,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진짜? 약간 좀 그래서 카페가 안 됐나? 혹시 뭐 네. 예전에 아르바이트 같은 거 좀 해보신 적 있으세요? 해봤죠. 오, 그래요? 네, 저도 어떤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음식 서빙 아르바이트도 해보고 카페에도 네. 해보고 네. 어떤 주민센터 같은 데도 해보고. 오, 그래요? 네. 해봤어 그래도 많이. 그러면은 뭐 약간 좀 이런 진상 아니더라도 뭐 어떤 진상? 아 진상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막 아 꼭 있긴 있어요 진상. 네네. 뭐 반말을 하신다던가. 아 처음부터. 네. 그럼 막 딱 이렇게 놓으시다던가 돈을 이렇게 딱 놓으신다던가. 꼭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그럼 뭐 어떻게요? 뭐 저는 이제 초년생 알바인데 아. 사회 초년생 알바인데. 아. 그래서 속으로만 부글부글 하는 거죠. 아, 그런 어떤 그 막 속의 응어리나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떤 연기 같은 거에 많이 도움이 좀 돼요? 그래도 경험이니까 되는 네. 것 같아요. 부글부글 한데 또 그래서 그런 게 속마음이 이제 요새 MG 대가리 꽃밭 요새 네, 튀어나오잖아요. 네, 아,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게 약간 해소가 되는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이제 그때 것들이 좀 기억이 오히려 약간 좀 이게 좀 도움이 네. 그런 식으로 되는군요. 오, 그렇구나. 뭐 혹시 뭐 이제 방송 일. 네, 방송 일. 지금 많이 하시잖아요. 네, 많이 하죠. 약간 좀 뭔가 좀 이게 진상 스타일을 혹시 좀 만나신 적이 있나요? 없는 것 같은데. 방송에서는 또 없어요. 없지 않아요? 막 뭔가 막 화를 내는 선배님이라든가. 전혀 없어요. 전 진짜 너무 지금 행복한 환경에서 있나 봐요. 어딜 가나 지금 복인 것 같아요. 그것도 인복인 것 같아요. SNL도 그렇고 여기 배성재 텐도 그렇고 다 좋으신 분들이라서 다 인복 있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어딜 가나 다 저를 좋아해 주시고 또 잘 챙겨주시고 그래서 진짜 그거 하나는 진짜 감사하더라고요. 또 진짜 인복이다. 진짜 사람 잘 만났다. 이런 건 진짜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군요. 아니 좀 좋습니다. 그런 게. 진짜로. 그렇죠. 네, 네. 저는 사실 좀 약간 조금 이제 그런 분들이 있었어 가지고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내가 만약에 뭔가 뭐 잘 되나기보다는 뭐 호스트가 되든 아니면은 뭔가 이렇게 좀 뭔가 DJ를 하든 이럴 때 되면은 잘해줘야지. 약간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바꿔서. 네, 좀 입장 맞춰줘야지. 왜냐하면 항상 게스트들은 좀 긴장 상태잖아요. 그쵸. 그래가지고 제가 더 긴장합니다. 게스트보다. 에이, 아니에요. 예, 예. 자, 그러면은 어쨌든 이런 네. 손님. 이런 손님 아웃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럼 다음 사연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익명 최님의 사연입니다. 제 남친이 완전 극T입니다. 그래서 F인 저는 상처를 많이 받아요. 얼마 전에는 제가 발가락이 부러져서 입원을 해서 남친이 병문안을 왔는데요. 예연아, 나 병문안 왔어. 수술은 잘 끝났대? 오빠 보고 싶었어. 나 다리 좀 봐봐. 깁스한 거 처음이야. 그러게. 계단 내려갈 때는 잘 보고 갔어야지. 네가 잘못한 건데 누굴 탓해, 그지? 백타 그렇잖아. 그나저나 나 다리 깁스하니까 불편해가지고 뭐 잘 못 움직이겠어. 나 씻는 것도 힘들어. 그래 맞아. 야 그런 거 같더라. 야 너한테 냄새나. 응? 아이 참. 냄새 심해? 이틀 머리 안 감은 건데. 심해. 야, 머리 냄새 땀 냄새. 야 석혜서 네 냄새. 야 썩은 내놔. 야 팩트가 그렇다고. 그래도 나 다리 다쳤으니까 앞으로 오빠한테 업어달라고 해야지. 싫은데? 내가 왜? 야, 너 무겁잖아. 팩트가 그렇잖아. 나 너 무거워서 업기 싫어. 아니 그래도 가끔 아주 가끔 나 다리 아프다고 하면 업어줄 거지? 내가 왜? 야, 너 그리고 말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너 귀여운 척 좀 하지 마. 너 94년생이야. 벌써 30대라고. 야, 애교 부릴 라인 지났어. 잉, 나 아프니까 봐줘. 잉. 야, 발가락이 부러진 거지. 야, 귀여운 척하는 네 정신이 아픈 건지 아픈 건 아니잖아. 팩트가 그렇다고. 응? 이럴 거면 가. 왜 왔어? 나 가뜩이나 발 다쳐서 짜증나는데 내 속 더 뒤집어 놓으려고 왔어? 이럴 거면 가. 그냥 가라고. 나 진짜 가도 돼? 야, 안 그래도 나 대청소하다가 와서 빨리 가봐야 되거든. 야 그럼 갈게.
야 그리고 어차피 발가락은 가만히 있으면 다 붙거든. 야 괜찮아. 야 그리고 내일 다시 오면 되잖아. 어? 됐어. 오지 마. 이럴 거면 오지 마. 진짜? 아 그래. 어? 야 안 그래도 바빴는데. 아 팩트가 어? 팩트가 그렇거든. 네가 오지 말라니까 잘 됐다. 어차피 내일 모레 퇴원이지. 퇴원하고 보자. 그럼 안녕. 여친이 아프다는데 그냥 많이 아팠어? 한마디만 해주고 공감해주면 되는데 그걸 체질적으로 못하는 남친 저만 서운한가요? 아웃시키고 헤어질까요? 아 헤어지세요. 결론 났나요? 아 헤어져야죠. 아 그래요? 아니 아 무슨 이렇게 말해요. 그냥 진짜 아무리 튀어도 네네. 이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어 근데 이런 분들이 생각보다 있습니다. 이렇게 말 여자친구인데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친구인데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사랑과 어떤 팩트와는 네. 좀 별개로 혹시 MBTI가 어떻게 됐어요? 저 ISFP요. 아 F시고 SF예요 심지어. 네 와. 왜요? 아, SF 뭔데? 아니 저는 NT, INTP. NTP. 예예 예, 그래 T 완전 T라서 사실은 네. 남자분은 좀 약간 좀 심하긴 한데 네. 약간 이제 이 남자분은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지는 좀 이해는 돼요. 이게 어 제가 약간 좀 깐죽거리면서 연기를 해서 그렇지 네. 어 약간 이렇게 머릿속에서는 이게 그렇게까지 아플 일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니, 그러니까 좀 있어요. 아플 일인가는 하지만 뭐 네. 이러면 너 30대야 애교 부리지 마 이렇게 막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상대방한테 잘 되라고 왜냐면은 계속 애교 부리면 딴 데 가서도 약간 미움 살 수 있다 알죠 뭔지. 야, 남자친구한테만 하는 거잖아요. 남자친구한테만 앙탈 부리는 거잖아요. 남자친구한테만 하겠어요 그거. 밖에 나가서도 자기도 모르게 한다니까요. 그럼 안 돼요. 나이 30 먹으면은 그때부터 혈자분 소리도 안 됩니다. 티시죠. 아유 안 돼. 그 딴 데 가서 미운 사람. 아니 남자친구한테만 한 건데. 남자친구한테만 하는 건데. 아니 어떻게 아니 남자친구한테만 어떻게 구분 지어서 하냐는 거예요. 에? 아유 남자친구가 다 이게 잘 되라고. 진짜 티 맞으신 아, 근데 저가 제가 F긴 한데 저도 T 성향이 있거든요. 어, 네네. 아 근데 좀 그래도 상대방에 따라서 말을 그렇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도 상처받을까봐 아. 그래도 좀 좋게 좋은 말 해주려고 하는데. 네, 아 잠깐만요. 방금 전에 이오프님께서 저러니까 카페가 망하지라고. 이분 밴을 어떻게 시키는 수가 있죠? 이분은 밴이 아니라 이분 라디오를 뺏을 수 없어요. 이분은 아 네. 이걸 이렇게 하진 않았어요 카페를 할 때. 네. 아 그리고 팩트라고 그렇게 말하는 건 뭐, 알죠. 알지만. 알지만 네. 남자친구한테 듣고 싶은 말은 이게 아니잖아요. 남자친구잖아요. 사실 그냥 친구가 맞죠. 아니라 남자친구잖아요. 맞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따뜻한 마음으로 훈련시켜야 돼요. 이런 분들은. 훈련이요? 왜냐면은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오빠 네. 이럴 때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내 오빠랑 내가 덜 싸울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해를 합니다. 아 진짜요? 예. 아. 왜냐면은 이렇게 하면 오빠랑 나랑은 곧 있으면 싸우게 될 거야. 싸우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 내일 우리가 보러 갔던 영화 네. 오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러면은 논리적으로 돼요? 그러면 돼요. 논리적으로 아 그렇구나. 역시 박사님이시네. 네. 아, 역시. 아,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T적인 입장으로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거의 네. 결과는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이해가 돼요. 그렇구나. 아 미안해. 이렇게. 아 진짜 연애 박사님 맞으시네. 네, 저기... 제가 잘 배웠습니다. 아, 잠깐만. 더 배워야겠어요. 진짜 작업실 가서 배워야겠어요. 진짜 좀 이해가 돼요. 완전 이해돼요. 아 그렇게 말해야 되구나. 네, 뇌 구조가 좀 달라요. 아 알겠습니다. 예, 예. 지금 방구석 불평쟁이님께서 네. 감성 카페 말고 팩트 카페를 했어야 된다. 사실 이제 그 욕쟁이 카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되게 색다를 것 같아요. 아 욕쟁이 카페. 팩트 카페를 하면은 막 오면은 무조건 팩트만 말해줘가지고 가가지고 일부러 팩트로 듣는 거예요. 아 지금 이렇게 단 거 먹어도 되겠어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단 거 먹으면 안 될 새끼야. 예, 예. 지금 설탕 들어간 거 먹어도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팩트. 주문할 때. 또 막 고민 얘기하면 진짜 팩트로 말해주고. 이것도 약간 너무 괜찮은데요? 컨셉인데. 괜찮은 컨셉인데요? 하지만 저는 안 할 거예요. 아, 네. 김지영의 태님께서 망한 게 팩트잖아라고. 이렇게 말하면 어때요? 맞죠. 팩트죠. 아, 진짜 팩트죠. 망한 게 아니라
접은 거예요? 네. 어, 접은 거랍니다. 살짝. 예, 시즌 접은 거고. 시즌 접은 거라고. 네. 슈퍼포니께서 이런 사람도 결혼을 했는데. 점점점. 누가요? 어, 아, 저를 보고 하시는 건가요? 어, 근데 어, 아, 아니요. 되게 아, 잘 하실 것 같아요. 되게 잘 맞춰 주실 것 같아요. 지금은 잘 맞춰 주죠. 아, 그때는 안 그러셨어요. 예전에는 사실상 어, 지금 요 사연에 보내 주신 분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약간 좀 어, 그 항상 공과 사에 대한 구분을 자꾸 지으려 그러고 네. 좀 그랬어요. 아. 그래서 좀 예전 분들한테 참 많이 미안하네요. 저와 많은 관계를 맺으셨던 어. 여러분들께 예예 예, 많이 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어 약간 네. 그 다른 사연도 한번 좀 네.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 어 3209님께서 제 오른쪽 눈 바로 밑에 점이 흐리게 있어요. 회사 후배가 얼른 묻었다고 물티슈 들고 닦아주려고 하더군요. 이상하게 잘 안 닦이네요. 이러면서 제 눈밑을 문지르던데 어. 킹 받았어요. 어머, 어? 눈치 없는 후배 아웃시켜도 될까요? 이 정도는 귀엽게 봐줄 만한가요? 어, 이걸 점이랑 네. 뭐 묻은 걸 구분을 잘 못할 수가 있을까? 아 있어요. 아 있어요? 아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은 아, 그래? 있어가지고. 근데 닦았는데 안, 아, 근데 말하면 되잖아. 점이야. 아. 이런 말하면 되는데 닦아줄 때까지 이렇게 말 안 하는 그러니까요. 것도 예예 예, 맞아요. 안 돼요? 그러니까 점,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점보다도 이제 네. 얼굴에 이렇게 점에 이렇게 털이 나신 분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얼굴에 아, 이게 뭐가 묻은 줄 알고 계속 아, 이게 닦아주려고 이걸 이제 손으로 이렇게 머리카락 묻은 줄 알고 손으로 이렇게 엄지로 계속 훑었어요. 안 훑어지는 거예요. 그분 상처 받으셨어요. 아. 죄송합니다. 제가 죄송할 일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살다 보면. 예. 어, 제가 아웃 돼야 돼요. 네. 제가. 예. 어, 김표영 아웃이네요. 이네요. 어, 혹시 네. 다른 사연도 한번 읽어주세요. 네. 이세영님. 요리 초보인 동생이 겉멋 만들어서 재료를 제대로 계량도 안 하고 눈대중으로 넣어요. 고춧가루는 팍팍 넣어야 얼큰하지. 원래 요리는 MSG 맛으로 먹는 거야. 이러면서 조미료만 잔뜩 때려넣더니 못 먹을 만큼 이상한 요리를 만들었네요. 음식 가지고 장난치지 말라고 아웃 시켜주세요. 아, 사실 동생분은 장난이 아니에요. 장난 진심이에요. 뒷부분은 진심이에요. 제가 그랬거든요. 맞아요. 사실은 MSG를 안 넣고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맞아요. 그러실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네. 일단은 한번 아~ 비립다 부어봐야 돼요. 아 제가 잘못했네요. 그럼 MSG를 넣을 걸. 넣어야 돼요. 한번 아, 넣어봐야 돼요. 괜히 막 건강 생각한다고. MSG도 그때... 건강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오히려 MSG가 많이 들어가면 나트륨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어! 네. 어! 이거는 들어야 되겠네요. 김풍 박사님께서 네, 박사, 요리 박사님께서 박사 아니 저 학교 졸업도 못했어요. 네. 아 요리를 네. 되게 잘하시니까. 네네네. 아 그리고 아 근데 저 솔직히 계량을 네.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엄마 뭐, 그렇죠. 할머니 보면은 그냥 눈대중으로 넣는데 맛있잖아요. 네네네. 그 원래 감이잖아요. 하다 보면 감이 되죠. 아 처음에는 되죠. 그럼 계량을 하셨어요? 아니요. 타고났네요. 아 하다 보면 된대요. 아, 하다 저도 계속 그래요. 실수를 계속 하는 거죠. 그냥 눈대중으로 넣으면은 감이 오지 않을까요?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그게 먹어보고 그리고 그게 좀 뭔가 계량을 하는 게 좀 지는 느낌이에요. 아, 아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저는 계량하는 게 귀찮을 것 같아요. 막 이거 몇 그램, 이거 몇 그램 해가지고 어, 귀찮을 것 같은데. 귀찮기도 하지만 저는 모르겠어 이상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약한 모습. 아 약한 모습. 어 존심 아 존심. 네. 이상한 존심이 있어가지고 네. 좀 그랬던 것 같은데 뭐. 지금은 이제 뭐 어쨌든 계량 안 하고 잘 하기는 하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고 이제 뭐 근데 요리를 하, 진짜 좀 요즘에 좀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요즘에 좀 모르겠습니다. 어, 어. 요리를 지금도 좀 많이 하는 편이세요? 저 요리를 좋아하긴 하는데. 아 그래요? 지금도 혼자 좀 요리 좀 하시고? 혼자서는 잘 못해 먹는데 네. 원래 좋아했어요. 오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자, 어, 지금 사연이 이렇게 좀 많이 왔는데 제가 다는 못 읽어드리고 어, 다음에 어, 또 배성재 씨가 또 하실 거예요. 이어서 네네 네. 어, 기대해 주시고 어, 지금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하르퍼님께서 어, 시간 순삭 미쳤다. 저도 지금 시간이 이렇게 오, 가는지 몰랐습니다. 네. 말달리네님께서 예은이 김풍형이 편해 보임. 어, 또 얼마 전에 뵈서 그런지 어, 편해요. 그리고 저도 좀 편했습니다. 어, 야 너 아웃 지혜은 씨 오늘 함께했고요. 오늘 소개된 연기로 만나는 야 너 아웃 사연에는 선물 치킨 식스팩 교환권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김풍의 텐 네. 어, 함께하셨는데 좀 어떠셨어요?
오, 되게 편하고 좋았어요. 아, 그래요? 네네. 되게 아. 오히려 제가 힐링되는 느낌이랄까요?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네. 아, 네. 저는 사실 지금 되게 여유로워 보이지만 너무 엄청 여유로워. 지금 등행 소름이 잔뜩 돋았어요. 진짜요? 생방이 아, 생각보다 어렵네요. 근데 항상 볼 때마다 느끼는 건데 네. 피부가 굉장히 좋으세요. 감사합니다. 아유 정말 엄마 고마워요. 네, 물건 피부. 네, 아무튼 지혜은 씨 오늘 너무 고마우셨고 안녕히 가시고 다음에 방송을 통해 또 만나고 나중에 또 한번 네. 뵙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저도 물러가고요. 지금까지 저는 풍디 김풍이었고요. 내일 다시 올게요. 끝곡으로 불독맨션의 좋아요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꿈 꾸세요.